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우리 정승인 부위원장님. 예. 정승인 부위원장이 보시기에 국회는 어떤 곳입니까? 국회 왜 업무 보고라고 여기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은 질문을 하고 있죠? 권익위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니까 당연히 질문을. 그래서 국민의 대표 대의기관으로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견제하고 관리 감독하죠? 행정권을 관리 감독 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권 분립에 따라서. 그렇죠. 권익위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관리 감독하고 그래서 답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저희들이 물어보고 있고 자료 제출하고 있는 거에 답변을 안 합니까? 자료 제출하고 제가 여러 가지 했는데 답변 안 했죠? 비밀, 국민 권익위가 얘기하고 있는 비밀 유지 업무 의무는 그것이 어떤 개인 정보라든지 수사기관에 유출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하나하나의 절차의 정당성이라든지 판단의 정확성이 있는 건지 없는지를 국민의 대의기관이 저희들이 판단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초자료가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왜 안 주세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왜 안 주시냐 말이에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신장식 의원님이 물어보신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전에 박문진 이사장이었던 권태선 씨나 정민영 방심 의원 이런 분들 처리 기간이 보통 며칠이셨어요? 아까 PPT도 있던데 보통 10일에서 20일, 30일 내였죠. 정민영 방심 의원 아까도 보여주셨지만 처리 기간 10일이었죠. 현장 조사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김건희 여사 사건 116일이었어요. 현장 조사했어요, 안 했어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 조사를 했어요. 뭘 최선을 다해 조사해요? 지금 이런 것이 바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럿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나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회의록 저 아까 보셨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자, 보겠습니다. 아까 신장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위원이 사실관계가 충분한가에 대해서 보면 아무 자료가 없다. 그런데 부위원장은 이 사람이 잘못 착오한 거다. 그래서 저희 국회의원들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착오를 한 건지 제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를. 그러려면 뭘 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요구한 자료가 뭡니까? 이 회의를 하기 전에 전원위원회 제출된 사무처에서 제출된 자료 일체를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사람이 착오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판단을 한 것인지 왜 안 내는 겁니까? 위원님, 저희가 15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자, 15명의 위원이 있는데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고 저희들이 청문회를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제가 회의록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 먼저 제재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로 답을 맞춰놓습니다. 이 회의록도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종결할 거냐, 송부할 거냐, 이첩할 거냐 결론을 맞춰놓고 거기에 따라서 논리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의결서에 보면 또 예비적으로 가사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기록물이다라고 하는 또 결론을 맞춰서 모든 구성을 해놨습니다. 저도 변호사고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도 변호사가 있지만 제가 그래서 먼저 사실조사가 정확히 됐는지 여부를 많은 의원들이 물어봤지만 사실조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표적인 예처럼 11인 사건도 현장조사라는데 116이 되는 사건도 현장조사 한 번 없이 이 상태가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이 위원이 말한 것처럼 전혀 이 문제에 대한 사실조사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의결서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의결서 122페이지에 보면 물품 제공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당연히 부족하죠. 현장 조사도 제대로 안 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도 안 했고 신청인에 대한 조사도 없었고 최재형 씨 같은 사람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도 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하고 입증하려고 하면 자료를 충분히 저희들한테 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권익위가 제대로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도록 집행기관은 그럴 의무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자료를 안 내실 겁니까? 저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다 제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왜 국민권익위원회가 권익위원회라고 칭하는지 명품백 300만원짜리가 아니라 엿 300만원어치를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이 희한한 장면을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